안녕하세요. 고양시 국회의원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저는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님의 지명을 받아서 소생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색다른 생명의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소리 궁금하시죠? 제가 준비한 생명의 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우, 깜짝 놀라셨죠? 이 소리는 환자를 살리러 가는 날개, 닥터 헬기의 소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큰 외상 입거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 급성질환이 생겼을 때 또는 꽉 막힌 도로, 깊은 산속에 고립되어 있는 응급환자를 빠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바로 닥터 헬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날개, 닥터 헬기의 프로펠러의 소리와 제가 방금 터뜨린 풍선 터지는 소리가 115데시벨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닥터 헬기가 인계점 규정과 소음 민원 등으로 환자 구조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닥터 헬기가 뜨고 내리는 잠깐의 소음을 생명의 소리로 듣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위한 잠깐의 인내와 따뜻한 응원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지목할 분은 우리 당에서 앞장서겠다는 의미로 우리 정의당 국회의원 세 분 추천드립니다. 윤소아 원내대표, 여영구 국회의원, 최혜선 국회의원입니다. 함께 해주시겠죠? 마땅히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달하는 일에 즐겁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헬기 소생 캠페인 파이팅!